그래. 정말 기다리고. 네, 복귀를 명 받았습니다. 김상진. 네, 제 날씨가 매우 덥고 습하고 갈증이 나기시 때문에 행진하다가 힘드시면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남 시민 여러분, 자, 이 집회 문재인 가는 집회입니다. 유공자로서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서류를 조작질해서 두 번이나 받아쳐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5.18 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수천 명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를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 공개하라.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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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유공자가 수천 명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내가 광주 전라남도에서 태어났고 광주 전라남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5.18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18이 지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유공자가 해년마다 100여 명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공개하라!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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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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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추고자 하는 놈들이 범인이고 숨기고자 하는 놈들이 가짜 5.18 유공자들인 것입니다. 가짜 5.18 유공자 중학생이 여러분들의 세금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그것을 밝히자는데 그것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를 폄훼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이 가짜 새끼들이 험악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세금이 이 사기꾼 새끼들한테 흘러들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징역형에 처벌받아야 될 놈들이 지금 정치권 쪽에 떡땅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밝히야 되는 것입니다. 밝히는다는데 말이 많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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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민주평화당과 검찰조사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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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추고자 하는 놈들이 범인이고 숨기고자 하는 놈들이 가짜 5.18 유공자들인 것입니다. 5.18이 지난 지 4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5.18 유공자가 1년마다 100여 명씩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5.18 유공자가 입산부입니까? 새끼를 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 5.18 유공자 선정 과정과 절차, 명단과 공정조서를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주광역시에서 저희들 마음대로 다 잊혀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유공자 명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1억 원이 넘는 우리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자로서, 주권자로서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돼서 공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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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때 방주옵니다 났던 새끼들이 5.18 유공자가 돼서 적기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1억 원이 넘는 돈들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이해찬 회장자는 5.18 때 현재 가치로 7억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이 현재 가치로 7억 원이나 되는 돈이 이해찬이 민주당 당대표의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가짜 새끼 아닙니까? 가짜가 서류조작해서 5.18 유공자가 돼서 우리 돈 7억 원이나 받아먹었는데 당연히 부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내고 저걸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주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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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주소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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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들을 구별하자는 것입니다. 5.18 유공자 중에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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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추고자 하는 놈들이 범인이고 숨기고자 하는 놈들이 가짜 5.18 유공자들인 것입니다. 명단 공개하자는데 왜 그리 잔말이 많다는 것입니까?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공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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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기고자 하는 놈들이 범인이고 감추고자 하는 놈들이 가짜 5.18 유공자들인 것입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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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납세자로서, 주권자로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기에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가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5.18 유공자 중에 가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운동권 새끼들이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5.18 유공자가 되어 있습니다. 5.18 때 광주에 오지도 않았던 자들이 5.18 유공자가 되어 있다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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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추고자 하는 놈들이 범인이고 숨기고자 하는 놈들이 가짜 5.18 유공자들인 것입니다. 5.18 유공자 중에 가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권 새끼들이 가짜리를 조작질해서 유공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세금을 빨아먹고 있는데 그 명단과 공적서를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당 적어도 900만 원에서 적게는 9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1억 원이 넘는 여러분들의 세금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가짜 5.18들이, 5.18 유공자가 이런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 명단과 공적조서 공개를 안 하고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납세자로서, 주권자로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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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공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국민을 위한 사람으로서, 주권자로서, 낙세자로서 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18 공정현상과 공정조서는 국민의 할 권리입니다. 5.18 유공자명단과 공수적자서 까 5.18 유공자명단과 공수적자서 공개하라 5.18 유공자명단과 공수적자서 공개하라 공개하라. 가짜들을 구별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5.18 때 광주 금남매에서 5.18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당시에 학생들도 다 도망가고 없었고 정치꾼들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오직 유언비에 속아나온 광주 시민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흘러 이제 와서 봤더니 5.18 유공자 중에 가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5.18 때 광주 오지도 않았던 자들이 5.18 유공자가 되죠. 한 명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1억 원이 넘는 여러분들의 세금을 받아먹고 있다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이 가짜들이 사기꾼들입니다. 5.18 유공자 중에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들이 여러분들의 세금을 빨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들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이란 놈은 1990년도에 2억 원의 동상금을 받았습니다. 광주에 오지도 않았던 자가 5.18 가짜 유공자가 무려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받아먹고 현재 가치로는 7억 원입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세금을 사기쳐서 우리 세금 받아먹고 7억 원씩이나 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새끼들의 세금으로 돈 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불공정한 사회 아닙니까? 가짜들한테 우리들의 세금을 다시 환수받아야 됩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정조서 공개하라.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정조서 까.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정조서 공개하라. 공개하라.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까. 감추고자 하는 놈들이 변인이고 숨기고자 하는 놈들이 가짜 5.18 유공자들입니다. 이자들은 5.18 때 광주에서 살았던 자들인데 5.18 유공자가 돼서 한 명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1억 원이 넘는 돈들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이자들이 좌파 운동권들입니다. 학생운동에서 민주화 보상금 받아 처먹고 5.18 유공자 돼서 보상금 받아 처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을 쪽쪽 받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진폭보상 받아서는 안 됩니다.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정조서 까.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정조서 공개하라.